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샵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용도만 뱀이라고 했던 바로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그룹으로 해서 다 짝지가 있어요. 수컷, 암컷, 심지어 베이비들에서 짝들이 있는데, 지금 샵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짝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 여기 전에 그 기억하시나요? 푸상님이 주셔서 그 했던 미런 컨텐츠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갔었던 그 엘리게이터가 그걸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친구가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집을, 사실 이 집도 뭐 이렇게 사육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더 좋게, 더 이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요 친구에게 또 용의 신전, 엄청 이쁜 사육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서부터인가 요 거드테일이 좀 목에 조금 이렇게 부풀러 오르기도 하고 조금 안타까워서 초특급 호화로운 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또 제가 똥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육장을 들고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구야, 진짜 많이 컸다 너. 어우, 왜 무서워. 한번 만져봐. 아! 여러분 진짜 많이 컸죠? 아! 참고로 여러분들 저기 서류 보이시죠? 합법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모자이크. 자 여러분들, 제가 엑스테라 404030 사육장을 들고 왔는데, 제가 혼자 와서 우선 들고 우선은 작업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인트로부터? 여러분들 진짜 오자마자 대박이죠? 근데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오늘 작업을 도와주실 분은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라자입니다. 와 진짜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로만 보다가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아 예,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와가 그냥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지금 비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지금 네. 올라갈 건데. 이게 뭐죠? 그 말파이트라고. 아~ 이제 롤에 나오는 말파이트라는 챔피언인데, 저 나름 롤에서 실버여가지고 다 알아요. 이거 스킨이네. 이거요? 아닌가요? 여기 투구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투구가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 작업실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 네. 작업실 옮기면서 이제 좀 박살이 나가지고.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작품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오른 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세밀하니. 네, 이제 전투 중인 장면인데, 이게 이제 롤에서 한번 라이엇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라이엇에서 이걸 얘를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와 진짜 개인 소장용으로도 진짜 너무 좋겠다.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근데 너무 퀄리티. 볼리베어고요. 그 볼리베어의 군사들이에요. 와. 볼리베어의 군사들이고, 얘가 이제 오른을 보고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 메머드. 예, 그래서 메머드가 오른을 보고 놀라가지고 너무 네. 크니까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와 미쳤죠 여러분들. 와 생물 찍으러 와야 되는데 요거 찍고 있어요. 근데 와 진짜 대박인데, 테라시아님 또 이렇게 사육장을 꾸며서 또 생물을 잘 기르시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는 네. 비바리움이나 테라리움 이런 쪽으로 하던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슬리스라는 드래곤이 그 유명하잖아요. 그 레드 아이스 아머드 킹크. 네. 그 친구랑 같이 기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와 드래곤 움직이는구나. 와 미쳤다 여러분. 화이트 아머드 스킨크 한상에서 나온 애라서 눈이 보면 빨간 점이 없어요. 새끼 때는 원래 없지만. 와 진짜 와 직접 이렇게 작품을 꾸며서 이게 생물을 직접 기르고 계신데. 오 뭐야? 안쪽에 더 있습니다. 여기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죠. 와 요런 데도 있고. 여기 얘가 엄마인 것 같아. 좀 더 크네요. 네네. 어 안녕. 아이고 똥 쌌어. 똥 쌌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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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이트 아이구나. 네, 화이트 아이예요. 아 그리고 공룡까지 있고. 이제 네. 우리나라의
살던 우리나라 살던 아니 우리나라의 전시 중인 네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아크로 뭐요? 아크로칸토라는 아크로칸토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이 공룡이 실제로 이 수중 안에서 키우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약간 비바리움이랑 이제 생물이랑 피규어랑 같이 키울 수 있게 이제 안에 저희가 꾸며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위에도 진짜 이 친구는 이제 건개 비바리움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생물이 이제 여기서 쉬고 있으면은 공룡의 뭐냐 드래곤이 쳐다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려고 아 여기 딱 썬게이저 이런 거나 기르면 딱 좋겠네. 네 맞아요. 여기는 제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깨졌어요. 박치기 옮기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머리를 박았어요 여기다가. 머리를 박아서 깨져버렸어. 와 작업실인데 네. 제 이제 사무 공간인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키우던 애들 오? 아 저기 네. 에키 모니터고요. 에키 모니터 여기는 치료 중인 개체들이고 어, 그래도 건강해 보이네요 되게. 건강한데 발이 아 조금씩 아파요. 아파요 조금씩. 그래서 아픈 애들은 따로 분리 사육하고 있고 제가 에키 모니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에키 모니터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와, 그 바로 이거죠. 네, 여기 이제 그냥 노말 비바리움. 그냥 뭐 특별한 그 네. 없이 그냥 제가 꾸며놓은 비바리움이고. 와, 확실히 진짜 네. 예쁘다. 느낌이 달라요. 예. 네. 이런 거는 넘어진 아, 네. 애들이 이제 네, 넘어진 디테일. 네. 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오늘의 본론은 제가 거들테 아르마딜로한테. 집을 만들어주는 건데 진짜 좋은 집을 만들고 싶어요. 약간 느낌 테마로 잡자면 양한 용의 신전 네, 약간 맞아요. 이런 거 혹시 그런 가능하나요? 아 그럼 가능하죠. 아 역시 네, 네. 거들테의 아르마딜로가 네 그 우로보로스 문양을 모티브로 산 거잖아요. 오 아시네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우로보로스 문양의 신전을 만들어서 신전에서 애가 여기 안에서 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바리움을 만들어서 먹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어, 혹시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그 3주 정도는 잡고 하셔야 3주 정도 잡고 해야 이제 안에 있는 문양도 세세하게 새기고 그러니까 진짜 작품처럼 제가 와 제가 한번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우리 거드테일 오늘 땡 잡았다 여러분. 자 드디어 여러분 야 이번에 완성이 됐다고 소식을 브리나키 듣고 왔습니다. 우와 드라시언님 작업장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완성됐다면서요. 네, 네. 오, 오 안녕하세요. 오 많이 계시네요. 네 저희 제자들이고요. 네 두 분 다 제자. 네 둘 다 제자. 오 반갑습니다. 아 오 여기 있네. 여러분들 드디어 공개합니다. 바로 짜자잔. 우와 감동이다. 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번 열어봐도 되죠? 네. 와 우리 거드테일들 너무 좋아하겠는데? 지금 작업 기간이 거의 한 3주 정도 걸린 걸로 아는데 와 이거 테라시님이 혼자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제자도 같이 만들었는데 제 제자가 작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SNS에서 자연물, 그러니까 공룡이나 동물을 현재 클레이나 다양한 재료로 만들고 있는 울리아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요번에 또 제 용의 신전 만드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건가요? 아, 저는 이 우로보로스, 그러니까 이 아르마딜로 도마뱀이 갖고 있는 이 흑룡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냈는데요. 네. 브루님도 아시다시피 이 거대태의 도마뱀이 성명은 우로보로스잖아요. 그쵸. 그 우로보로스라는 컨셉에 맞춰가지고 이번 걸 제작했는데요. 아 이게 우로보로스죠? 네 맞아요. 이게 신화에 나오는 그 용의 형상이 이게 우로보로스 형상인데 이거 오! 거드테일로 해주셨네 이번에. 아 네 맞아요. 그 거드테일이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이 우로보로스 같다 해서 이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보셨습니다.
와, 이거 하나 순수 하나하나 다 이게 수제작으로 네. 약간 고대 이집트의 약간 그런 형상?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잘 보셨어요. 그 우로보로스가 사실 원래는 이집트 신화에서 기원을 한 거거든요. 그 거대테일은 사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부 쪽에 산다고 했는데 저는 이 우로보로스가 이집트에서 기원해가지고 이 컨셉에 맞추려고 저는 이집트 쪽으로 컨셉을 맞추겠습니다. 와, 딱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 기둥 하나 이게 이거 연출이신 거죠? 부러진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와, 너무 좋다. 제가 안 그래도 거대테일 성체급을 한 마리 키우고 싶은 사육장이 필요했었는데 우리 테라시아님이랑 그리고 제자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야, 이거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있나요? 네, 기능이?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시면 네.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아 LED 선을 연결해가지고 대박, 이거 지금 불 나오는 거죠? 이거랑 네. 이거랑 저희 눈에 눈 네, 눈에 빛이 나옵니다. 와, 이 디테일까지 살려주셨군요. 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육장을 두 개를 갖다 놓으셨는데 두 개 다 제작을 이렇게 탁 해주셨어요. 와, 미쳤어. 우와, 대박. 이것도 진짜 용의 신전이네. 보이시나요? 와, 거드테일 석상까지? 지금 실사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저기 똑같은 저거 뭐라 하지? 신전 관문이라고 하네요, 저거를. 야, 이게 지금 사육장 두 개에서 두 개를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도 컨셉은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게 추가가 된 거네요. 아, 네. 이거는 그 아까 보셨던 사육장은 신전 외부예요. 두 번째로 보고 계신 이거 같은 경우에 신전 내부를 디오라마로 표현합니다. 아, 신전 외부 들어가기 전, 그다음 들어가면 이 신전 이 수호신이 나오는 거구만. 와, 여러분들 진짜 이쁘죠? 제가 이거를 오늘 한번 들고 가가지고 거드테일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각지 못했던 건데 추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 지금 피곤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야 용의 신전을 만들어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거는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신전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나는 집에 가져갈 건데 거들 베이비한테 선물을 줄 겁니다. 집에 있는 거는 이 신전의 내부. 와, 근데 다시 한번 봐도 너무 이쁩니다. 여기다가 그때 조금 아프다고 생각이 들었던, 근데 물론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데려갈게요. 짜잔. 이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멋있다. 이거 뒤에 배경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집 들어, 너희 집이야. 옳지. 이야, 우리 테라시아님 역시 진짜 금손이십니다. 와, 이거 보니까는 또 제 마스코트 사슴벌레 이거 뿔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우로보로스 문양이 있고요. 이렇게 유목 같은 걸로 디테일을 뭔가 고대의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식물까지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쪽에다가 물그릇이랑 먹이그릇 둘 예정이고 여기 숨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구석구석 만들어 놓으셨는데 와, 손 많이 들어가네. 실제로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암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멍이 많은 곳에 실제로 살아가고 미어캣처럼 하늘을 보고 있다가 독수리나 맹금류 천적이 나타나면 이 구멍으로 다 숨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위에까지 이렇게 디테일함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일광욕 하는 등과 야스바존 틀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먹이그릇을 둘 겁니다. 딱 분위기 맞춰서 색깔까지 딱 맞췄습니다. 물그릇인데 물그릇을 어디다 둬야 되냐? 물그릇은 우선은 이렇게 둘게요. 네, 신전 들어가기 전에 샘물 먹고 들어가기. 많은 분들이 이 거들테일 아르마딜로 사육하는 거 어렵지 않냐 막 그러시고 거의 고가종이고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들인데 이거 왜 키우냐 하시는데 사육 방법이 너무 쉽고 번식도 쉽고 뭐라 해야 되죠? 사육 난이도가 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썬기 이제 있죠. 이것도 만약 입양하게 되면 그거는 이 거드테일이 한 3배 정도 더 길거든요. 엄청 커요.
그것도 나중에 두쌍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입양을 하게 되면 또 용도마뱀 시즌2에 가자고 용의 신전을 엄청나게 크게 수백만 원 이상에 들여서라도 제가 용의 신전을 되게 멋있게 꾸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얘네 저런 데 껴서 사는 거 좋아하니까 무튼 제대로 된 용의 신전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게 눌러주시고 거들떼 아는 말들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